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입니다. 여름 캠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돔타프 조합으로 캠핑을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돔타프 조합을 하다 보면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사이드 월. 이건 사이드 월이란 제품인데요. 일명 캠퍼들은 사월이라고 부르죠. 이 사월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이벤트 신청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번에 받은 사월입니다. 이 제품 어디 거예요? 베어스 캠핑에서 나온 사월이에요. 베어스 캠핑에서 나오는 사월이라는데 브리즈? 브리즈라고 합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끝에 있는 웰빙 고리를 풀대 고리에 걸어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풀대 고리에 걸어주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떡볶이 단추를 이용해서 타프에 있는 웰빙 고리에 연결만 해주면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택다운. 팩을 박은 뒤 탄성 로프를 이용하여서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사월이를 치면 한쪽 면이 완전히 막히게 돼서 바람이 안 통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른 사월이의 제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받아온 제품은 지퍼가 달려 있어서 지퍼를 내리면은 이렇게 메시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충분히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더군다나 위에 벌크로가 3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양쪽을 오픈한다든지 한쪽만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창을 완전히 오픈하여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다른 제품도 다 이러나? 지퍼를 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끔 되어 있나? 우리가 사월이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이것처럼 지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보면은 폴대를 끼울 수 있는 세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사월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자립을 시켜서 그냥 바람막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름 캠핑의 필수품인 사월이 사이드 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캠핑하는데 옆 사이트가 진상이 왔다면은 정말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